여기는 뭐냐? 누가의부터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같은 점들을 일정한 점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고? 타원. 두 정점을 뭐라 그래? 초점. 거리 합은 딱 나와야지. 장축의 길이 회자 나온 건 그지? 거리 합은 장축의 길이. 자, 그래서 요런 게 타원이잖아 얘들아, 맞아요? 자,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 맞지? 어? 네. 초점.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자, 용어 정의. 얘를 뭐라 그래? 중심. 원심? 중심. 얘는 초점. 얘는 뭐라 그래? 꼭지점.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 장축. 얘는 뭐라 단축. 그래? 단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자, 저기서 알아야 되는 거. 그거 봐봐. 타원은 몇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 세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 맞냐? 뭐의 대칭? 너한테 대칭, 너한테 대칭, 너한테 정 대칭.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은 거지 얘들아? 네. 그지? 그러면 요 점 잘 봐.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가 거리 합이지? 이해되는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합. 저게 거리 합 맞아요? 네. 맞죠? 그런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며? 됐어요? 그러니 요게 거리 합이지. 네.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거리 합이야. 알겠죠?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 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점 또 봐봐. 요 점도 뭐야? 요 점도 꼭지점. 꼭지점인 건 나도 알아. 요 점도 뭐야? 도가 붙었잖아. 요 점도, 요 점도 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지. 거리합이 같은 점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얘네 대칭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그지? 그럼 요것도 거리합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요 반하고 요건 거리합 반이지? 얘하고 어때? 같아. 같겠네.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저거 기억해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기억해라. 장축의 길이가 뭐라고? 거리합.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고. 요거 갖고 문제 풀 거야. 알겠지? 자, 타원 방정식. 무슨 방정식? 타원 방정식. 식으로 불러봐. A 제곱분의. 그렇지. A 제곱분의 X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타원 방정식 저거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중심부터 잡는 거야? 중심 얼마? 0,0. 그지? 그럼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잡고 0,0에서 십자가 그리면 되고. 맞지? 이게 0,0. 그 다음 뭐해? 꼭지점. 절편 잡아? 꼭지점. 알겠지? 꼭지점. X 절편 잡으면 Y 0 넣으면 되지? 0은 날라가네? 그럼 X제곱은 A제곱이니까 X는 뿔마 A? 네. 인정해? 안 해? 해요. 인정하지? 그 다음 Y절편 잡으면 뿔마 B? 여기까지 돼? 안 돼? 돼요. 여기까지 되지? 지금 초점 잡아야 되잖아. 아까 선생님이, 뭔 선생님이? 선생님이 초점.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네? 여기가 A지? 여기 B지? 네.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뭐야? 요 뒤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정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연습. 연습? 연습. 연습.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1. 그지? 자, 타원 그리면 중심 얼마? 0,0.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절편 얼마? 그 다음에 4. 그럼 초점이 어디 있다고? 4. 여기 있다고, 그지? 이렇게 네. 이어놓으면 이거 5지? 네. 이건 4, 넌 얼마? 4. 그 초점 좌표는 3,0. 요 그림 갖고 하는 거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거꾸로 타원 만들 때는 너 제곱분의 x 제곱 맞아? 네. 너 제곱분의 y 제곱 그리고 여기 위에는 중심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이해 돼요? 네. 하나 해보자. 또 자 36분의 뭐분의 36분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00분의 y 더하기 2의 제곱은 1이야. 그죠? 뭐 잡아? 중심. 중심. 그죠? 중심 얼마? 1,2. 그리고 위아래 타원인 거 맞지 얘들아? 네. 아, 그래서 중심 여기가 1,2 됐어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보여? 보여요. 어, 보이지? 네. 알았어. 또. 자, 1,-2. 이제 존나 뻔뻔하지? 네. 너 어떤 새끼야? 자, 1,-2 이렇게 되죠? 네. 됐지? 나 x절편 얼마? 6. 요만큼이 6이란 얘기야, 이제? 네. 됐죠? 요만큼이 6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y절편 얼마? 10. 그쵸, 그럼 요만큼이 10이란 얘기라고. 되지? 네. 초점은 어디 있어? 장축에 있는 거야 항상. 초점은 장축에 이렇게 이어. 그러면 이게 10이지? 그럼 넌 얼마야? 8.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1,6 이렇게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고 쟤를 보고 식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만들어 보자고? 식 한번. 중심을 보니 x 빼기 1 제곱 맞아요? 네.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중심 보고. 네. 맞아? 그 다음에 요거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10의 제곱은 1 이렇게 하시면 돼.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정의의 활용 뭐의 활용? 정의의 활용. 자, 얘는 기하 활용법밖에 없어. 무슨 활용? 기하. 포물선은 두 가지가 있었지. 식으로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기하로 접근하는 방법. 얘는 기하밖에 없다.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있어.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이렇게 있어. F'F. 만약에 요 좌표가 5라 하자. 5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하자고. 뭐라 하자고?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랬을 때 요렇게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잖아.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면 요걸 요렇게 이어. 여기 첫 번째야. 알겠지? 여기 첫 번째. 그래 놓고 요 길이를 뭐라고나 길이를 A라고 놓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요 길이를 B라고 놓으세요. 알겠냐?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 10. 이렇게 놓고 풀어. 알겠어? 네. 알겠지? 여기를 이렇게 읽고 하나를 a 하나를 b 이렇게 놓으라고. 하나를 a 하나를 b 이렇게 놓고 그게 10인 거를 활용해라.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지? 내가 정의를 두 번 쓸 수 있으면 하나를 c라 놓고 하나를 d라 놓으면 귀찮 문자 너무 많아. 알겠어? 문자가 많을 시에는 하나를 A라 놓으면 하나는 10-A라고 놓고 푼다고. 하나만 있을 땐 얘가 더 편해 얘들아.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알겠지? 그죠? 하나는 A, 이거는 좀 복잡할 때.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원은 대칭성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무슨 성? 대칭성.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는데 타원은 몇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3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 알겠지? 그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인다고.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럼 너네가 그어야 될 보조선 초점을 지나는 선 보여 안 보여? 보이네? 그럼 이거 이어야지? 네. 인정해야 하네? 네. 이거 이어야지. 그죠? 대칭성 때문에 얘도 이어야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대칭성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예. 대칭성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얘들아? 예. 이해되죠? 대칭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나? 또 하나. 자 보세요. 자 요렇게 타원이 있는데 짜란짜란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자 짜란짜란 이렇게 수직이래.
알겠지? 어. 자, 너네는 나 또 빼먹었는데, 자, 요 길이가 같은 걸 무조건 표시해라 또. 알겠어? 호물선처럼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꼭 표시해. 그래야 보여. 알겠지? 어? 표시해. 자, 얘가 수직이면 뭔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얘를 우와.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네. 그럼 그 원은 이 점 지나 안 지나? 지나요. 이 점 지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요 점 지나 안 지나? 지나요. 그 다음에 요 점도 지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너 이해돼? 안 되지? 돼요. 에이, 너 쳤잖아. 아니 보고 있었어요. 어? 눈 안 보여요? 근데 선생님도 어려서 눈 되게 작았거든? 어? 나이 먹으니까 걸러가리더라.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좋은 점이 있어. 나이가 드니까 쌍꺼풀이 생겨. 저 쌍꺼풀 있어요. 잘랐어. 지워대요. 네. 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진짜 좀 좋아. 너도 눈 찾지 작다. 큰 거지? 쌤들이 졸아도 몰라. 졸아도 모른다고? 난 알아. 자, 그래서 뭐해서? 그래서 또 문제 풀어보자. 자, 9번. 36분의 x 제곱 맞아? 네. 더하기 27분의 y 제곱은 얼마야? 1. 1이래. 자, 이 새끼가 초점 f랑 f 프라임이지. 네. 그죠? pf는 얼마래? 2. 그래. pf는 2고 점 q는 직선 pf 프라임과 맞죠? 타원의 교점이래. 자, 그림 그려볼게. 자, 요렇게 타원이 있어요. 짜란짜란. 정보 써. 얼마? 6. 얼마? 아, 3루트 4. 인정해? 네. 자, 초점 빨리 잡아. 여기 놔봐. 초점 빨리 잡아. 둘이 빼세요. 얼마? 9시. 네. 그러면 요 길이가 3이야. 인정해야 하네. 네. 알겠지? 그럼 요 그림 좀 스킵할 수 있겠지, 이제? 예. 됐죠? 초점은 빼라고. 네. 그 루트 씌우면 돼. 여기가 3이야. 자, 됐고, 여기도 초점 f 프라임 그림 보니 요렇게 가 있고 맞아요? 네. 맞지? 요렇게 해놓고 요 길이가 얼마래? 2. 2래.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응. 여기가 p고. 자, 문제에서 누구? 누구? 그 프라임. 그래, 그게 누구야? 요 새끼지, 요 새끼? 네. 맞아요? 요 새끼하고 누구하고? pf 이 새끼 하고 둘레 구하래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이해돼? 됐어? 다 했네. 다 했잖아. 뭐 하면 돼?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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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해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거리야? 12. 장축의 길이 12야? 네. 인정이 안 해? 네. 요 길이는 얼마? 6. 6. 그 다음에 이 몇 번도 해? 두 번. 됐어? 쉽지? 정의를 활용하는 기본 문제야. 자, 그 다음에 10번 몇 번? 10번. 자, 이렇게 있는데 이 타원이 B하고 C가 초점이래 얘들아. 알겠니? B하고 C가 초점이래요. 문제 읽어보면 알겠느냐? 네. 자, 요점이 지금 A고 요점이 지금 D인데, 자, 여기, 자, 이렇게, 어허, 어렵다. 자, A와 B를 초점으로 하는 또 타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네. 맞죠? 이 C와 D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쟤하고 접한데, 이렇게. 인정해야 해. 됐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애비가 8이래. 여기가 8이야? 맞지? 네. 여기가 8? 그럼 여기도 얼마야? 이 B하고 C가 맞지 얘들아? 네. 맞아? 이 B하고 C가 이 새끼의 초점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 아니야? 대칭성에 의해서? 맞아요. 맞지? 네. 그 다음에 BC가 얼마래? 6. 여기는 6이래. 맞아? 그럼 이거 둘이 접한데 여기를 얼마야 돼? 3.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인정해야 돼.
이해되는데 스프를 네. 접하려면 되지? 예. 예. 왜? 이거 초점과 요초점 거리가 8이잖아. 왜 8? 이거 합동 아니야? 예. 안 돼요. 맞아요. 이해되지? 예. 됐네? 네. 자 그러면 또 대칭성에 의해서 봐봐. 요 새끼는 초점이 얘하고 얘라매. 맞아? 네.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3.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P래 P. 얘가 뭐라고? P. 문제에서 뭐 구하래? CP. CP-AP. CP-AP 이거 구하래지? 예. 타원 몇 개 있어? 3개. 3개? 예. 알겠지? 초점을 지나는 선 몇 개 있어? 초점을 지나는 선 두 개 있네? 정의 몇 번 써? 두 번. 자, 요 새끼는 어떤 새끼? 요 새끼는 요 새끼 입장에서지? 네. 그러면 이렇게 2자? 예. 인정해 안 해? 네. 그럼 얘를 A라 놓자? 얘를 B라 놓자고, 뭐, 그지? 네.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20. 8에다가 8 더하면 16, 16에다가 6 더하면 22야? 네. 인정해 안 해? 네. 그 다음에 요 새끼 입장에서 얘가 여기 초점을 지나는 선이지? 네. 그럼 여기 또 이렇게 2자? 네. 알겠지? 그럼 이거 C라 놓자? 네. 그러면 C 더하기 B는 또 얼마야? 14. 14야? 예. 자, 문제에서 AP 빼기 CP 빼기 AP? 네. 그럼 A 빼기 C 구하라는 얘기네? 네. 그럼 보여 이제? 저 A 빼기 C 구하라니까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그럼 얼마야? 알겠지? 예.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11번 자 이번엔 9분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y제곱은 1이래 a는 9보다 작대 맞죠? 네. 1사분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초점 f와 p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fp fq 2래 그림 그려보자 자 이렇게 또 타원이 있고 x y 초점 초점 자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2래지? 네. 요 길이도 2래 여기가 Q고 너가 P 너가 F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요? 네. 됐죠? 그랬을 때 뭐 구하래? 요 A 구하래지? 맞아? 그러면 A 구하래 저렇게 나오면 이 길이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해돼 안 돼? 저 길이를 구하면 요 점의 좌표를 알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요거다 이거지? 돼야 안 돼요? 알겠지? 이걸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 길이 구해봐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자 그럼 해보자 또 초점을 지나는 선 보여? 그럼 이어봐라 이렇게 이어야지? 정보 일단 좀 써 정보 하나라도 알잖아 이거 3이야? 네. 여기 빼기 3 여기는 빼기 루트 A지? 이 정도 써 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6이네 장축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아. 그렇지 잘했어 됐어요? 예. 그럼 또 뭐 해야 돼? 대칭성에 주목하자고 예. 대칭성에 주목하고 이 길이 했잖아 아까 예. 이해 돼야 돼 그럼 예. 여기 사네? 그럼 너도 사네? 예. 맞아? 그랬더니 넌 무슨 삼각형이야? 예.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네? 그러니까 뭐해? 여기다가 중점 잡고 이렇게 이으면 너 뭔지? 직직직 인정해야 돼 맞지? 그랬더니 어? 넌 1이 그럼 여기 루트 15야? 되지? 아까지 알겠어? 예. 어 저렇게 내리고 났더니 이제 보여? 네. 뭐가 보여? 요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 직각이네? 루트 15. 제곱하면 15지? 3이네? 그럼 9네? 15에다 9 더하면 24? 24. 24면 2루트 6? 네. 그럼 요 길이 얼마? 루트 6. 루트 6. 따라서 9에서 못 빼. A 뺀 게 얼마? 6. 6. A는 3. 알겠지? 네. 빠진 것 같지 않아? 네, 대줄어들었어. 진짜. 운동 시작했다 다시. 킥복싱이요. 어? 저 결혼 문제 있어요.
죽을 팔려고 킥복싱을 배워. 지금은 이제는 킥복싱 이런 거 하면 뼈 부러져요. 천식 이런 거.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몸짱 한번 대보이겠습니다. 내가 올 여름에만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술도 조절하고 있잖아. 나 술 이틀에 한 번씩 먹어야 이제. 너도 마실 거야. 어? 좀. 야 나 씨. 야 내가 안 마시는 날에 손에 꼽는다 했어 안 했어? 그렇지. 너 어디야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먹어. 이게 와. 많은 거지. 뭐가 많아? 영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 한 번 먹어. 좋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 한 번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좀 막. 왜 이러세요? 내가 이제 니네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 안 낼 테니까 그지? 어떤 1학년 반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거짓말은 안 해. 근데 이렇게 숙제를 안 한 거야. 어? 이거 왜 숙제를 안 했어? 이유가 뭐게? 술 마셔가지고 담배 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아, 아닌 건. 그런 애가 아니야. 담배 피고 그렇게 그런 아직 그런 스타일이야. 뭐게? 혹시 경험 담번 얘기해. 뭐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다. 야, 솔직히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 그 선생님이 그 힘들었던 경험, 힘들었던 얘기를 또 해줬지 나도. 네 나이 땐 그럴 수 있어. 넌 어때요? 아직 사귀냐? 아직 사귀냐? 전 몰라. 아직 사귀냐? 언제 헤어질 예정이야? 야, 나 배부로 이쁜 사랑하세요. 왜 왜? 정아 울지 마. 우정아 울었어? 나 우정아 헤어졌어 얼마 전에? 아 좀 아 괜찮아 얘기해봐. 민규 왜 우냐고. 우정아 헤어졌어 얼마 전에? 그랬구나. 누구 예진이? 아니 이거 누구? 준혁이? 민규요. 야 지금 여자친구는 공부에 방해가 되면 사귀지 마. 맞아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어? 야 어찌 보면 선생님도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인생이 180도 바뀐 거 아니야. 그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꿈이 은사였다니까. 나 은혜 원서도 못 썼어 새끼야. 얘기해줘? 아니요. 수업이다 빨리 끝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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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가 F타임인 거야. 예쁘고 옷 같은데 이거. 자 여기가 필요해요. 알겠지? 네.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네. 네. 이게 중점인데 이게 수직이래 맞지?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는데 수선 내렸대. 이렇게 2등분한데 또 맞냐? 네. 그리고 여기가 H고 여기가 I. 자 OH. OH 곱하기 OI는 얼마래? 10. 10이래요.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L제곱의 값을 구하래. L이 뭔데? 장축의 길이. 맞지? 장축의 길이 다이렉트로 구하는 건 아니겠지 또? 뭐 한번 해봐? 거리합 구해봐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거리합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인데 봐봐.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니 뭐 이어 마라. 이거 이어야지?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니 이어 마라. 이어요. 이어야지? 이해돼? 그치? 그리고 정의를 몇 번 써야 돼? 두 번 써야지. 이해돼? 예. 그럼 A 빡세네? 맞아 안 맞아? 빡세네. 뭘 못 봤어 지금 우리가. 뭘 못 봤어? 뭘 못 봤어? 이게? 거리가 뭐 거리가 뭐? 달. 뭐 다른 거 준 거 없잖아. 정의 다 아니야? 아 초점이 오라고 줬네. 예. 맞지? 네. 요거 하나 줬네 요거. 이해돼요? 네. 요거 하나 줬어. 뭐 해야 돼? 안 보이잖아. 나 요 새끼 표현해놓으라고 이렇게 길이 같다라는 거. 네. 그럼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새끼 두 배 한 게 이 새끼지? 네.
이 새끼 둘이 한 게 이 새끼야. 맞아? 그리고 오시게 둘이 평행하지? 네. 그럼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거 아니야? 네. 맞아? 아, 그러면 네. 결국 얘와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를? 원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럼 이거 대칭점이 여긴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네. 보이네. 그러면 요 새끼하고 요 새끼 같다라는 거 알겠어? 예. 요 새끼 어떻게 같다라는 거 알겠네? 예. 그럼 정의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 A라 놓자. 네. 네. 이거 써도 이거 2A라 쓸 수 있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B라 쓰면 이건 2B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긴 2B가 되네? 예. 인정해야 돼. 예. 그러면 2A 더하기 2B 이거 구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네. 맞아? 네. 그러면 에비는 얼마고? 10. 에비는 10이라면 여기 줬잖아. 네. 그 다음에 4A제곱 4B제곱은 얼마? 100이야 100? 예. 예. 직각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예. 그럼 여기 요 두 식이면 이거 구해 못 구해? 구해요. 네. 구할 수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몇 번? 13번 13번 자, 이렇게 상원이네, 맞지?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자,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p네,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점이라고 준 거야. 예. 여기가 구래. 자, 여기가 R이야. 자, 얘는 아무것도 안 줬네. 예. 저게 다지? 예. 아, 요거 하나 줬네, 요거. 예. 여기 Q, 여기 얼마? 루트 5, 요런 거 하나 줬어요. 예. 그리고 또 줬네. 이거 몇 대면? 1대3. 이게 1대3이라고 줬네. 예. 알겠지? A제곱, B제곱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네. 자, 여기 1대3이니까 그냥 투투 표현해. 이거 3인 거 뻔히 알잖아. 예. 그 루트 오니까 어렵지 않고 이거 2라고 구할 수 있네? 예.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여기도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이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2A지 얘들아? 예. 2A는 금방 나오네? 예. 14야? 아니다. 얼마냐? 16이냐? 예. 그럼 2A는 16? 그럼 A는 8 나와 안 나와? 아, 이렇게 나오네. 됐어요? 그럼 B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하란 얘기야? B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하란 얘기야? 이거 구하란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이거 구하라는데 지금 이 새끼 보면 삐꾸 삼각형이네. 맞아 안 맞아? 저 새끼 구하려면 얘가 들어간 무슨 삼각형? 직각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데 저게 지금 삐꾸야 그지?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인데 요 길이 찾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때 보이네. 뭐가 보여? 요 삼각형을 정확히 알아 몰라. 요거 세타만 놓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지? 네. 맞아?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네?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지? 그러면 다시 요 삼각형 보이지 얘들아? 요 삼각형. 네. 요 삼각형 보이잖아. 그럼 이 새끼는 4 사인 세타야? 맞아? 요 새끼는 4 코사인 세타 아니야? 네.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이해됐어? 예. 그러면 4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코사인 세타 3분의 2? 네. 3분의 2. 그럼 쟤 3분의 8이야? 네. 그 다음에 4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야? 3분의 루트 5? 네. 3분의 루트 5. 됐어? 예. 됐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이제? 요 새끼에서 요 길이 12에서 못 빼면 돼. 3분의 8 빼면 돼? 네. 12잖아. 3분의 36. 그럼 3분의 28? 네. 맞아? 네. 그럼 여기 수직인 거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9분의 뭐의 제곱? 28의 제곱. 맞아? 네. 더하기 9분의 이거 제곱하면 80이야? 네. 인정하니 안 하니? 28 제곱하면 얼마야? 모르겠어요. 해봐 빨리. 네, 28 제곱. 뭐 30 마이너스 2에 제곱해도 되지? 네. 맞아?
그럼 900에다가 얼마 빼? 120? 하고 4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784야? 네. 784에다가 80 더하면 864냐? 네. 맞아? 네. 9분의 864. 어머? 뭐의 배수? 9의 배수네? 9981. 맞아요? 나 얼마? 96. 96이네? 네. 됐어요? 루트 씌우면 얼마야? 4루트 6이지? 예. 돼야 안 돼. 알겠어? 예.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루트 예. 6이네?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4, 6이 24 인정? 네. 그럼 A제곱 64 아니야? 네. 그럼 B제곱은 40 나와 안 나와? 아, 네. 그럼 A제곱 80, 저기 64? 그럼 더하면 104.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여기 생각이 결국 뭐였어? 이 새끼를 찾아야 된다는 건 이제 당연히 알겠지? 예. 하나가 나왔는데 또 다른 요 새끼를 찾기 위해서는 이걸 다르게 찾으라는 법은 없어. 항상 얘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이 길이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길이 찾아야 돼. 그럼 얘가 들어가 직각삼각형 이등변 이런 게 직사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게 삐꾸삼각형이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수선 내려서 만들어서 풀겠다고. 제이코사인 쓰면 묻어버린다. 알겠냐? 알겠지? 제이코사인 절대로 제이코사인 쓰라고 문제 안 나와. 찾는 연습해. 알겠지? 어? 뭐 나는 전 사인 법칙을 아는데요. 사인 법칙으로 풀지 말라고. 그걸로 출제 절대 안 나와. 알겠어? 어? 네. 제이코사인 법칙 뭔지 알지? 안 가르쳐줘야지. 몰라 돼. 제발 이거 제이코사인 안다고 제이코사인으로 풀지 마. 알겠냐고. 네. 왜 니네 기출 문제 딱 풀 때 말이야, 어? 이런 거잖아. 뭐 영 문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제이코사인 법칙에서 뭐 도구가 하나 더 생겼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제이코사인 법칙으로 풀면 훈련이 안 돼.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거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여기 누구 원이 있어? 4원. 그렇지. 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아. 자, 여기가 P래. 뭐래? P.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초점. F 프라임 이렇게 있는데 여긴 A래. 문제에서 AP 그 다음에 마이너스 FP FP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 맞죠? 요점 좌표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0,A 이번 타원 알려줬어요. 넌 5고 넌 얼마야? 3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초점을 지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 합 또는 거리 차의 최소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다시 뭐가 보이고 초점을 지나는 선이 하나 보이고 알겠어? 그 다음에 거리 합 거리 차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는 100% 정의야. 몇 프로 정의라고? 100% 정의. 알겠지? 100% 정의고 타원하고 쌍곡선에서는 알겠지? 타원 쌍곡선에서는 반대쪽 요선 보이지? 요선으로 얘를 바꿔치기 하면 돼. 알겠어요? 알겠지? 정의를 쓰는데 이 새끼와 짝인 요 새끼로 얘를 표현하면 된다고. 알겠지? 항상 그래. 항상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마.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이 새끼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 새끼를 10-PF'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러면 AP 더하기 PF' 빼기 11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러면 등호 들어갈 때 그때가 이게 최소 아니야? 예. 이게 최소가 AP 더하기 PF 프라임 최소가 얼마야? 1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잖아. 네.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는 언제야? 직선일 때지. 직선. 예. 인정해? 그럼 예. 요점이 -4,0 아니야? 예.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11. 11. 인정해야 하네. 네. 알겠어요? 네. 저거 푸시면 A 나오겠지? 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게 원이야, 얘들아. 뭐라고? 원. 이게 원인데, 원 밖에서 접선 그었어.
이런 거 있었을 때 거야 될 보조선이 뭐라 그랬어? 중심에서 이어 마라. 이어요. 이어 마라. 이어요. 이어 마라. 이어요. 뭐 다 하는 거야? 네. 이 길을 갔지? 네. 나 때에 따라 이렇게 이을 때도 있어? 예. 알겠지? 네. 자, 15번. 25분에 무슨 제곱? X제곱. X제곱 더하기 9분에 Y제곱은 얼마? 1. 1 이렇게 돼 있네. 자, 요렇게 타원이 있고 두 초점 F'하고 F인데 F를 1사분면이라고 거기 안 써있는데 하자 얘들아. 네. F를 1사분면이라고 안 써있는데 하자고. 그리고 타원 위에 1사분면에 점 P가 있대. 그래놓고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는데 얘하고 얘한테 다 접하는데 PQ 길이가 얼마래? 1. PQ 길이가 1이래. X축에 접하면서 PQ 길이가 1이래. 그럼 원이 여기가 일단 5지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5지? 예. 이해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빼기 3이야. 알겠지? 원이 X축하고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네. 요즘 안으로 갈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이해되는데 내가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복사를 안 해갖고 그냥 그림과 같이 지워졌거든? 요 그림이야. 알겠지? 요쪽 그림 아니라고. 이 그림과 같이 알겠지? 요 그림 갖고 풀어라 그냥. 됐죠? 그림을 저 그려놓고 푸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새끼 만나는 점 뭐래요? 뭐야? PF와 C의 교점 Q. 여기가 Q야 얘들아. 예. 알겠죠? 여기가 Q인데 PQ의 길이가 얼마래? 요 길이가 1이래. 되지? 예. 그랬을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인데 어찌 됐든 얘는 4라는 거 알잖아. 마이너스 4 이것도 4라는 정보 알고 우리가 그지? 네. 아, 저희가 1이래. 자, 잘 봐 지금부터. 아, 요 길이 요거 봐야 돼. 요 길이가 얼마야? 1. 1이야. 알겠지? 네. 금방 보이지? 정의를 활용하자. 뭘 활용하자고? 정의. 뭐 하나는 A. 근데 이거 1이라고 있잖아. 요만큼만 놔도 무방하지? 요만큼 놔도 무방하잖아. 여기 A라 놓자. 맞지? 그럼 이거 B. 인정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면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얼마? 10. 10이네. 인정해요? 네. 됐지? 시간 더 있어야지? 네. 시간 더 있어야지? 8 더하기 A는 얼마? B 더하기 1. 봤어? 자, 이게 원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지? 네. 그러니 이 길이 이리 갖다 친 거 아니야? 네.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이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 맞지? 네.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가 A니까 너도 A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래서 8 더하기 A는 B 더하기 1. 됐어요? 안 됐어요? 맞아요. 인정해야 돼. 네. 그러면 A, B 길이 구할 수 있지? 네. A, B 나오면 이거 다 길이 구할 수 있네 이제? 네. 됐지? 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 눈을 크게. 지금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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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 쓸 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냐?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 문제네. 자, 이렇게 타원이 있어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원이 하나 있어.
여기 중심의 좌표가 0, 루트 11이에요, 얘들아. 네. 여기 초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오버해 접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접해요.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F'이고 여기가 F래. 아까 됐죠? F'Q가 뭐래요? F'Q 여기가 여기? 네. 여기가 Q인가? 요 길이가 얼마래? 5래요. 알겠지? 반지름 1. 반지름 1? 요거 반지름 1? 오케이, 고마워. 반지름은 1이래요. 이해 되냐? 네. 됐을 때 이 타원 한번 완성해봐. 이런 문제야. A제곱분의 X제곱. 이거 한번 완성해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단 봐, 선생님. 정의를 쓰긴 해야 될 것 같지? 예. 맞아? 예. 그지? 자, 여기 뭐라 나? A. 맞아요? 그랬더니 요 길이가 뭔가 돼? O-A. 빈정하지? 그런데 요 새끼하고 요 새끼하고 길이 같네? 그럼 여기도 O-A. 인정하냐, 안 나? 안 하냐? 인정하지? O-A 쓰지 말자. 여기 A 있네. K. 맞지? 여기 뭐? K? 그래. 여기 K. 여기 뭐 O-K? 예. 그럼 여기도 O-K. 예. 이해돼요? 예. 어, 그러면 문자가 좀 많잖아. 네. 또 등장시키지 말자. 네. 알겠지? 등장시키지 말고 여기가 A지. 네. 여기가 빼기 A잖아. 네. 이해돼요? 예. 그러면 얘는 얼마야? 예. 2A 빼기 K지? 예. 2A 빼기 K 인정이 안 해? 인정. 2A 빼기 K. 그러면 2A 빼기 K에서 못 빼. 5-K를 빼. 그럼 2A-5야? 그럼 요 길이가 2A-5네? 예. 자,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다음, 일단 보이는 건 다 했어. 예. 보이는 건 다 했고, 뭐야, 뭐 하면 되겠어? 타원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딱 생각해봐, 빨리. 뭐? 맞아, 뭐? 대칭성 생각해야지.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네? 예. 너도 이어. 예.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5 아니야? 네. 5매. 그랬더니 6이랑 우리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새끼가 5매. 그럼 A는 얼마 나와? 5. A는 5 나오잖아. 그럼 B 구해야 되네? 네. B 구하려면 어디 구하라고? 이거 구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네. 맞아, 안 맞아? 자, 이거 구해야 돼.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잘 봐. 저기를 구하려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 네. 직각, 이거 직각이야? 모르잖아, 직각인지 아닌지. 네. 이해돼, 안 돼? 버리. 버리. 근데 요거는 루트 10. 이 새끼 반지름. 이용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접선이잖아. 접선 보여? 네. 그럼 뭐 해? 입고 이어. 네. 맞아, 안 맞아? 그게 1이네. 네. 인정해. 그럼 1에다가 25도면 루트 26이야? 네. 뭐야, 그랬더니 이거 루트 10 아니야? 네. 이거 4네. 뭐야. 돼요, 안 돼요? 네. 뭔 소린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는지 잘 확인하면 되겠지? 네. 존나 헤맸던 문제야, 애들이. 야, 민규야, 이게 지훈이 형이 샤프실 눌러서 맞춘 문제야. 아하. 지훈이 귀신이야. 알겠어? 저걸 샤프쇼로 인정해, 안 해? 아니, 요 길이가 5니까 정수잖아. 이해돼? 됐지? 끄세요.